가르마가 있는데 가르마가 있으면 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보통 맞아. 얼굴이 짧고 동그란 얼굴이 동안이에요. 근데 가르마를 타게 되면 이 얼굴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말라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그러면 네. 이거 뭡니까? 아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년 넘은 사진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보다 나이가 20년 전 사진. 그래요? 지금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네모네 보이고 또 이마를 넘겼기 때문에 머리가 더 길어 보여서 삼촌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비교해 보시면 가르마를 없애고 또 옆에도 볼륨을 주면서 얼굴 라인을 예쁘게 살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아, 일단 계속 말씀하세요. 아, 좀 사진 좀 넘겨줘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진 두 개요! 아, 좀 제발! 자, 사실 그 헤어스타일은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분이면 뚝딱 10년을 젊게 보인다는 그야말로 셀프 동안 헤어법. 비법이 뭡니까? 트리플. X입니다. 저기요. 세 가지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트리플 X는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가르마 X예요. 가르마. 아니 근데 가르마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뭐 옛날에 조선시대 황진 씨도 그랬고 이 가르마가 있음으로 정말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 네. 머리로요. 네. 안 보고 잘하신다. 와, 어머머머머. 전문가십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가르마를 정확하게 고속도로처럼 탔죠? 네, 잘 이렇게 탔어요. 타고 있는 지금 모습과 아, 예쁘다. 저 사진 예쁘다. 30초도 안 걸려요. 네. 이렇게 가르마 없는 모습과 어떤 게 더 어려 보이시나요? 없는 게 어려 보여요. 확실히 없는 게 어려 보여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르마를 안 보이게 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가르마를 안 보이게 타는 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르마를 이렇게 정확히 타지 말고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타시는데요.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타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전문가분들이 이를테면 모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시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고 오늘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헤어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네, 믿음이 가요. 훨씬 더 이렇게 자세히 느껴집니다. 네. 자, 근데 정시현 씨가 실적 예, 모델 좀 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태에서요, 가르마를 너무 이렇게 정확히 타져 있잖아요.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쓰다 넘기듯이 이렇게 타주시는데 이렇게 가르마를 타도 여기 숱 없는 여성분들 굉장히 있어요, 많잖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집에 쓰신 그냥 다크브라운 섀도우를 이용하시면 돼요. 두피도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섀도우를 이용해서 얼굴에 하는 섀도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치워주시면 색깔을 채우는구나. 네,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머리 넘기실 때 이런 헤어라인이 안 지금 너무 이쁘시지만 헤어라인 안 이쁜 M자형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여기 채워주시면 머리숱이 한 개 많아 보여요. 네. 항상 우리 정시하신 여기 딱 가르마 탔었거든요. 네. 가르마 안 타면 막 찝찝해요. 예, 예. 네, 이렇게 하시면 한 개 조금 더 어려 보이세요. 보고 싶어. 앞에 예쁘다. 진짜 예쁘다. 사실 그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하기가 쉬운데 남자분들은 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전명우 씨는 이 제어가 짧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원래 이렇게 2:8 가르마 하면 좀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젠틀해 보이는데 네. 지금 그 느낌도 안 되셨어요. 좋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 저 젠틀해 보이기 위해서 아나운서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느낌도 아니시니까 이럴 때는 가르마를 선을 똑같이 이렇게 헝클어뜨리면서 대충 대충 이렇게 없애기만 하시면 멋있다. 네, 어려 보여요. 대충. 와, 진짜 엄청나요. 이렇게 대충 얼굴이 길어 보이는데 이렇게 가르마 선 없었기 때문에 얼굴이 잠시 잠깐 사이에 짧아진 거예요. 네, 남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가르마만 네. 없앴을 때. 그쵸. 네. 자기 얼굴 보고 놀래. 그러면 연예인분들도 가르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예. 어떨지 궁금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야, 가르마 있으니까 진짜 나이 들어 보인다. 김병세.